네, 안녕하세요. 월드ENC 김경량입니다. 저희는 저온수 이단 흡수식 냉동기, 그리고 스팀 냉동기,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활용한 흡수식 냉온수기, 그리고 히트펌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9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LG의 고온재생기라는 부품을 납품하는 거로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흡수식 냉동기 중에서 저온수 이단 흡수식 냉동기를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을 이제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조달 우수라든지 다른 인증을 거쳐가지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이템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냉난방을 하는 기계인데요. 흡수식 냉동기와 압축식 냉동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주력으로 하는 거는 흡수식 냉동기인데요. 대형 건물에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세종시 관공서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각종 백화점, 병원 이런 대형 건물에 지금까지 한 천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출은 해외 한 5개국 정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월드ENC에 다니고 있는 김한길 차장입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는 2D만 작업하고 있었고 오토캐드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GHP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3D의 필요성을 느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메터만 좀 사용하고 있다가 구조 해석이나 여타 그 3D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저희 쇼케이스 같은 네, 작업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PDMC를 좀 도입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D로 설계를 하고 네, 제작 도면을 만들었을 때는 조립하다가 조립의 뭐 가시성이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조립이 되지 않는 경우들, 생산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3D로 네, 설계를 이제 바꿨을 때부터는 실수들이 많이 줄었고요. 작업 공수나 아니면 시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1, 2년 지나고 접목 후에는 모델들이 전개가 되었고 공용 부품들이 많이 생겨서 그 모델링 파일로 나스트란이나 3D맥스로 연계해서 구조 해석이나 시각화들을 여러 번 작업하지 않게끔 연동돼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PDMC에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패키징 가격에 나스트란이나 네, 3D맥스 같은 게 패키징에 들어있어서 모델링 후 활용하기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나스트란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중량물이다 보니까 하중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하고요. 문제점들을 빨리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설치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사용을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고요. 초급 정도의 기능은 나스트란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3D Max로는 시각화 표현을 해주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고 유체 흐름이라던가 시간대별로 운전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네, 동영상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쉽게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할 때 한 색깔로 하다 보니까 좀 투박한 면들이 있는데 시각화를 통해서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할 수 있게끔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흡수식 냉동기뿐 아니고 압축식 냉동기, 그러니까 스크류나 터보 냉동기를 개발해서 냉동기 교환 베이커로서 1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